엑소호스트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후지카와 하고 단층대가 지금 위험하다는 계속된 후지산 관련된 폭발 관련된 지식학자분들의 경고가 지금 이어지면서 후지산의 지금 대폭발을 걱정하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그 와카야마에서 또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차 지진입니다. 4월 13일 17시 37분 와카야마 남부에서 지진 규모는 3.2고요. 진원의 깊이는 20km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내륙 지진으로 보이는데요. 이 와카야마에서 계속해서 지금 2차, 그러니까 3차가 되는 거죠. 3차 지진입니다. 며칠 전에 그 와카야마 지진이 있었죠. 와카야마 지진이 있었고, 요번에 오늘 지진까지 해서 3차가 되는 겁니다. 지금 지진까지 해서요. 세 번이나 지금 지진이 며칠 내에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난카이 트러프하고, 지금 사가미 트러프, 그다음에 그 뉴쿠 해구까지 해서 지금 후지산까지 위험한 상태에서 이 난카이 트러프가 굉장히 위험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 난카이 트러프만이 아니고 구마모토에 대한 그 경계에도 경고도 많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진학자분들이 대만에서 시작된 이 4월 한 7일경부터 계속 폭발적인 지진이 증가하면서 요나쿠니를 통과해가지고 이제 요나쿠니에서 그 이토만 그리고 뉴쿠 아일랜드에서 나지에 계속 지금 치고 올라가면서 도카라 아일랜드까지 해서 도카라까지 올라가서 이제 거의 이제 그 큐슈의 사쿠라지마 근처까지 올라온 거죠. 이제 그 조금 있으면 구마모토 근처까지 올라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구마모토와 또한 문제가 되는 게이 구마모토와 이 와카야마의 거리도 이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 둘의 상호 연관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큐슈 가고시마 사쿠라지마 폭발한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만큼 그 지진에 대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그 큐슈 사쿠라지마 폭발 이후에 바로 동일본 대지진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큐슈 지역에 이제 그 수많은 그 소급과 중급 정도의 어떤 그런 정도의 화산들이 계속 폭발을 했고요. 일본 정부에서 당시에 막 마그마 상태를 검사하고 그랬는데 결국 뭐 자꾸 폭발했죠. 찾았다 하더라도 뭐 어쩔 수가 없었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보시면은 지금 이 큐슈와 이 와카야마 난카이 트러프 이두 가지가 여기서 만약에 지금 이쪽 라인에서 그냥 터져 버린다면 대한민국에 영향을 좀줄 수가 있습니다. 이쪽 라인으로 해가지고 터진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영향을 줄 텐데 파산재가 또 오겠죠. 근데 이제 이쪽 라인으로 아예 와버리면은 정말 대한민국에 뭐 어마어마한 또 피해를 또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그 아키타 쪽에 이쪽 라인에 홋카이도하고 아키타 쪽에 이 부근에서 지진이 났을 때도 대한민국의 강원도라든지 동해안을 강타했었는데 쓰나미가 하물며 이 근거리에서 여기서 만약에 요쪽 라인에서 만에 하나 지진이 난다면 만에 하나 이제 지진이 난다면 정말 대한민국에는 그 어마어마한 피해가 올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중요한 거는 어느 한 후쿠시마 역시도 계속해서 지금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후쿠시마에 벌써 그 여러 번 지진이 나고 있죠. 계속해서 그 3일 연속으로 해가지고 지진이 났고, 10일 동안 9번 지진이 났고요. 도카라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벌써 230번이 넘어갔습니다. 뭐 아까 보니까 또 났던데요. 그래서 4월 12일만 해도 지진이 40번 났는데, 도카라가 36번, 그 다음에 후쿠이 한 번, 후쿠이 대지진이 있습니다. 후쿠시마 한 번, 이바라키현 한 번, 야마나시 한 번. 야마나시는 저기 후지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후지산에 후지카와 하고 쪽에 그 단층, 그곳이 지금 계속해가지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험한 상황이고요. 후쿠시마 역시도 3일 연속 지진이 나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네모로도 제가 방송 기억하시죠? 네모로도 바로 또 지진이 났었죠. 그러니까, 아, 이게 원전 문제, 또 원전 여기 그, 지금 보시면 도마리 원전이 여기에 있어요. 도마리 원전이 지금 이쪽에 여기 있습니다. 도마리 원전이. 그러면 여기가 이, 저기 그 홋카이도에 지진이 났을 때 과연 이 도마리 원전이 과연 안전할 수 있겠느냐. 이 도마리 원전 여기 있거든요. 홋카이도에. 이 부분도 우리가 참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홋카이 저기 그 저기 언제 저기 후쿠시마 같은 경우도 지금 3일 연속 지진이 나고 지금 10번이나 지진이 났는데 그 저기 9번이죠. 10일 동안 9번 지진이 났는데 지금 후쿠시마 쪽이라든지 지금 와카야마라든지 지금 큐슈 구마모토라든지요. 전반적으로 아키타 쪽으로 해서도 지금 지진이 나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서일본 대지진의 염려가 동일본만이 아니라 서일본. 그 일본은 말 그대로 동쪽과 서쪽에서 그냥 아예 일본을 그러니까 이제 1억 명이 사망한다니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겁니다, 지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어디 안전한 곳을 찾고 싶다고 어떤 분 그러시는데 안전한 곳이 지금 없으면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뭐 일본 열도 내에서는 어디 안전한 곳을 말씀드리기가 제가 참 어렵습니다. 안전한 곳을 말한다는 건 어렵고요. 왜냐면은 이제 그 기존에 지진이 나던 그러한 중국처럼 기존에 나던 그런 데 상상 난다면은 모르겠지만 뭐 중국도 최근에는 대만하고 좀 지진이 안 나던 데에서 또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너무 전역으로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이 끝에 요나쿠니부터 저 위쪽 그 최동단 동쪽 끝에 홋카이도에 네모로까지 그냥 다 지진이 안 나는 곳이 없어요. 다 여기다 뭐 이쪽에도 지금 류크해구 쪽도 지금 다뭐 나제 뭐 류크 아일랜드 뭐 이또만 뭐 엄청 뭐 많죠. 요나쿠니 뭐이이 아예 여기서 계속 지진이 나고 있으니까요. 뭐 이거는 뭐 어떻게 지금 안전한 곳이 없죠. 이쪽 라인 지금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상황이죠. 구마모토 지금 계속해가지고 경고가 받고 있죠. 큐슈섬. 지금 기상청에서, 일본 기상청에서도 지금 큐슈섬을 경고를 하고 있고요. 공식적으로. 구마모토 대지진 당시의 자료를 보면은, 구마모토 대지진이 나기 전에, 에콰도르하고, 그 다음에, 캄차카반도에서 지진이 났었고요. 그 다음에, 바누아투에서 지진. 구마모토 대지진 당시에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는 바누아투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바누아투에서 굉장히 많은 지금 도카라 아일랜드에서 230번 넘게 지진이 났죠. 며칠 동안. 그렇처럼 바누아투에서 그 구마모토 대지진 당시에 엄청난 그 지진이 났었습니다. 패스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바누아투 쪽의 지진도 좀 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바누아투 라인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의 대지진을 얘기할 때 바누아투 법칙을 얘기를 하지만 2016년 구마모토 대지진 같은 경우는 그 바누아투 법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누아투에 단독 바누아투에 굉장히 많이 지진이 났습니다.
무슨 뭐 통가, 바누아투, 뉴질랜드 뭐 이런 라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바누아투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엄청난 지진이 났었어요. 그런 특징이 있었고요. 아, 그리고 이제 에콰도르의 지진이 좀 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캄차카반도 러시아 이런 정도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바누아투의 당분간 그 바누아투의 지진이 나는지 여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 바누아투 나고 있죠. 하지만 구마모토 대지진 당시에는 그 정도의 바누아투의 지진이 아니고 엄청난 횟수의 바누아투의 지진이 났어. 그 다음에 또 특징이 뭐냐면은 구마모토 그 큐슈 섬 자체 내에서도 수많은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떠한 물론 미소 지진, 극미소 지진, 아주 소규모의 지진이었지만 작은 지진들이 큐슈 섬에서 계속 났습니다. 저기서 그러다가 구마모토 대지진이 터진 겁니다. 따라서 지금 또한번 얘기하는 얘기지만 지진의 규모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뭐 이게 지금 뭐 매그니튜드 뭐 얼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3이든 규모가 2이든 1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얼마나 많은 횟수냐. 수많은 대지진의 강진들의 데이터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는 횟수입니다. 횟수.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거는 횟수. 어느 정도로 횟수가 많이 벌어지냐. 그거를 보고서 대지진을 예측할 수가 있는 그 전에 강진 전에 수많은 지진이 난다. 그러니까 횟수가 중요한 거지. 어떠한 강진이 한 두세 번 났다. 그래서 이게 아닙니다. 점점. 그거를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횟수가 몇 번에 이렇게 응력이 이렇게 쌓이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작은 규모든 간에 어쨌든 여러 번 미소 지진, 극미소 지진이 난다는 거는 그만큼 문제가 거기에 있다는 그 지각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당장 그 구마모토 대지진에 지금 염려를 가장 두고 있는데 그에 못지않게 지금 와카야마 난카이 트러프하고 그다음에 그 어디죠? 후쿠시마하고 그다음에 그 홋카이도 전체적으로 다 지금 그다음에 도카라 쪽에 해서 이쪽 라인 참 낮에 뭐 류쿠아일랜드, 요나쿠니, 뭐 이쪽 이토만 이쪽까지 지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본 전역입니다. 일본 전체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망자가 뭐 1억 명 예상이니 뭐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본 전체잖아요. 지금 보세요 지진 여기저기 지도를 일본 전체 지역입니다. 일본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